오늘장 주요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등 대형주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전주, 건설주 등 낙폭과대주가 급등하면서 코스피가 2300선을 탈환했습니다. 올해 10월 무역수지가 6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10월 수출은 524.8억 달러, 수입은 591.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원도의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로 지난달 채권 거래 규모가 100조 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장내외 채권 거래 금액은 354조 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9월 말 시작한 증권시장 안정펀드 재가동 작업이 지난주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패닉 장세가 나타날 경우 곧바로 펀드 자금을 투입해 변동성을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수요 부진에 씨름하는 가운데 서버용 시장은 여전히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이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연간 서버용 DRAM 수요 잠정치는 684억 8600만 기가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이를 올해 연말까지 95조 원 규모의 시장 유동성 및 계열사 자금 지원으로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가 73조 원, 채권시장 안정펀드 및 증권시장 안정펀드 참여가 12조 원, 지주그룹 내 계열사 자금 공급이 10조 원입니다. 연금리 7% 정기적금을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카오뱅크가 26주 적금 자동이체 우대금리를 기존 0.5%포인트에서 3.5%포인트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9월 국내 면세점 매출이 올해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1조 7,682억 원으로 전월 대비 12.6% 증가했습니다. 내일장 체크포인트입니다. 일정으로는 QRT가 신규 상장합니다. 경제지표로는 미국의 10월 ISM 제조업 PMI와 9월 졸트 보고서, 한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실적은 미국의 일라이 릴리, 화이자, 소니, 이튼, 우버, 시스코, AMD, 에어비앤비, EA, 대본에너지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 한국의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SKIE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전망과 포인트입니다.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며 지난 9월 23일 이후 처음으로 코스피 2300선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은 전기전자업종, 화학업종 등을 중심으로 시총 상위 대형주를 매수하며 지수의 랠리를 주도했습니다. FOMC를 앞두고 뉴욕 증시가 소강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유럽에서는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0% 넘게 급등하며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준 역시 이러한 흐름을 고려해 이번 FOMC에서도 고강도 긴축에 대한 방향성을 급격하게 수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10월 한 달 동안 3조 원을 매수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증시는 서서히 새로운 국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특히 DRAM 가격의 급락세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반도체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어느새 6만 원이라는 유의미한 주가를 회복해냈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 여파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실물 경제지표상 설비 투자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 머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확인할 요소가 많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은 아닐 수 있겠으나 증시의 저점을 정확하게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회복 사이클이 나타날 경우 주목받을 수 있는 반도체, 철강, 화학 등 업종은 서서히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11월 1일 마감 체크였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